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50대 50 클랜전. 상대 중국과의 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대결이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중국과의 클랜전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씨앗돌이님의 공격. 지금 아처킨이 잡히기 일보 직전이죠. 자, 클랜성에서는 베이비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동마보 잘 뿌렸고요. 그리고 네, 발키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복마법, 분노마법 좋고요. 자, 분노마법 사용해서 지금 벽을 다 부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공격은 무척 성공적이에요 지금. 자, 아래쪽에 방어타워가 많이 몰려있어서 더 이상 발키리를 잡을 수 있는 방어병력이 없습니다. 소소 오그라이드 너무 좋고요. 이쪽에 대포 2개, 박격포 2개, 그리고 마법스 타워 1개인데 자, 이걸로 과연 스킬이 있는 아처킨과 이 나머지 병력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바바킹도 있고 네, 발키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4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처킨만 제대로 된 타이밍에 합류만 해주면 네, 스킬 한 방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병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아, 근데 시간. 자, 이 시간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언제든지 99%가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쉽게만 맞죠? 막고 있다면 스킬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스킬 써야 돼요, 지금. 아, 썼어요. 아, 물론 안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다가 아처킨을 잃는 것보다는 쓰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역시 벽척퀸 명성에 걸맞게 벽만 친다는 그 명성에 걸맞게 또 벽을 치고 있습니다. 아, 벽처리 담당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끝까지 벽만 부수는 아처킨. 자,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는 됐고요. 지금 저 위쪽으로, 그렇죠, 저 위쪽으로 뇌전탑이 중요한데요. 이대로 가면 아처킨은 그냥 죽습니다. 뇌전탑에 맞아서 그냥 죽고 뒤쪽에 있는 발키리들이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뿅, 뿅, 뿅 죽었어요. 아, 쌍잡음. 야, 이거 위험해. 와, 큰일 날 보였네요. 세상에. 와, 발키리 체력이, 야, 아슬아슬하게 남았습니다. 와, 잘못했으면 이거 완파한 날 뻔했어요. 야, 대단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완파를 성공한 씨앗돌이 90님. 네, 후보쿨에 있다가 여기로 오신 씨앗돌이 90님의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씨앗돌이 90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이번 상대 네, 중국이죠. 네, 중국 클랜과의 클랜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13번이 우리 편 13번 롱님에게 공격이 들어왔어요. 네, 클래시 오브 클랜전 시리즈 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3번의 공격, 과연 이 공격 어떻게 진행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의 조합은 지금 퀸힐 네, 퀸힐의 보릴도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퀸에 아마 힐러 넷 붙이고 네, 볼러에 둘 붙이고 그다음 중 길 정리 싹 한 다음에 가운데 발키리로 돌파하겠다는 전형적인 이별 노리는 전략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요. 자, 일단 클랜성 병력 빼냈어요. 라바 하운드가 나왔다는 거 눈치챘습니다. 자, 퀸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힐러. 자, 아처킨 계속해서 벽을 부수고 네, 그 자리에서 라바 하운드를 상대하고 있고요. 한참 걸리죠? 자, 요 사이에 길 정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마법사 들어갔고요. 상대방이 상당히 침착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정리가 되고, 그렇죠, 바바킹. 자, 길 정리.
아무래도 퀸인이기 때문에 라바하운드로는 재미를 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렇습니다. 어, 뭐죠? 잠깐만요. 자, 지금 길정리 들어간 상황인데, 길정리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아, 저 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여요, 움직여요. 다시 움직여요. 자, 볼러 하고 있고요. 또 안 움직여요. 아, 저 퀸이 또 안 움직여요. 이거 뭐예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뒤쪽에서 치유사들은 맞아 죽고 있고요. 자, 발길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 저 퀸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저 퀸이 안 움직여요. 자, 분노마법.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웬 행운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클렌저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무슨 뭐 클렌저를 이기려고 아처킨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뭐 이상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처킨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자, 여기 볼로 다 죽었거든요. 아처킨이 스킬까지 썼네. 스킬 썼는데 아처들도 안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처도 안 움직여요. 야, 이게 뭡니까? 이제 움직여. 또 멈췄어요. 야, 이게 대박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야, 진짜 엄청나요. 말도 안 되는 버그입니다. 아, 저 그냥 안 움직여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잘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부수고, 근데 라바하운드 보고서 라바하운드까지 잡았거든요. 자,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진행이었죠. 그냥 라바하운드 잡고 끝내는 그런 정상적인 진행이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바킹 집어넣은 것까지 좋았고, 상대방이 길 정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볼러로 정리하겠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안 움직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안 움직여요. 보면은 살짝 움직이는 게 대상을 바꾸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움직입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기 라바폼이 근처로 다가오니까 바로 반응해서 움직이는데 그 다음으로 안 움직여요. 자, 상대방으로서 미칠 노릇이죠. 아처키니 안 움직입니다. 자, 결국은 발길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 어떻게든, 네, 힘을 발휘해보는데 상대편 아처킨, 그러니까 롱님의 아처킨은 움직이는데, 이 사람의 아처킨은 안 움직여요. 자, 뒤늦게 볼러까지 들어가고요. 자,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전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할지. 아, 아처킨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왜? 스킬 썼어요. 아, 스킬까지 썼는데, 야, 스킬까지 망해버리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다가 아처가 죽고 나서 그제서야 반응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야, 클렌저에서 이런 엄청난, 와, 아초키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버그가 나옵니다. 야, 진짜, 아, 이건 기가 막혔네요. 와, 정말 좀 굉장하죠. 자,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저것까지 잡고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 상황. 와, 대단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 멈춰 있었고요. 여기서 갑작스런 반응. 야, 그 다음에 또 안 움직여요. 계속 안 움직여. 보고만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안 움직이고 있다가, 자, 이쯤에서 이 답답해진 유저분이
스킬을 쓰는데 가만히 있어. 나온 아처들도 가만히 있어. 전 이게 더 웃겨요. 아처들도 가만히 서 있어요. 아처들이 소환돼서 폼만 잡고 있어요. 언니 우리가 구하러 왔어 이러면서 폼 잡고만 있습니다. 상대가 오는데 딱 바라만 보고 움직이진 않아요. 대단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뒤늦게 움직이는, 아, 조폭의 느낌이 물씬 나는, 네, 아, 일진 아처퀸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아, 움직이지 않는 아처퀸. 네, 아처퀸 시즈모드. 네, 고정포대. 이것이야말로 시즈모드 아니겠습니까? 아, 시즈모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의 고정포대 시즈모드, 공성전차 모드. 네, 아, 시즈모드 아처퀸 정말 공격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네요. 아, 시즈모드. 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거 사격만 하는 시즈모드 아처퀸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버그도 있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시즈모드 아처퀸이었고요. 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거 아무래도 단독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는 상대방, 상대 1번이 이번엔 초콜릿님을 공격했습니다. 아, 분노마법. 자, 상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네, 봉다리님을 완파한 바로 그 상대인데요. 자, 소수 발키리 하고, 네, 집어넣어서 지금 길 정리하고 있죠. 중앙 돌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라벌이죠. 이것이 바로 퀸일 라벌. 자, 스킬을 쓴 아처퀸. 오, 초콜릿님의 아처퀸까지 잡았고요. 자,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깝게 들어갔는데, 자, 문제는 지금 드래곤이 정리가 안됩니다. 아, 그렇죠. 바람방출기의 위치가 워낙에 정확하고, 그리고 뒤쪽에 독수리 포탑의 위치가 완벽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안일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안일하게 들어와서는 절대로 완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완파는커녕 1별도 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차라리 이걸 먼저 꺼냈다면, 네, 이쪽으로 좀 벌룬을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클랜서 명령을 꺼내고 들어가는 그런 걸 선택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신감이 넘쳤죠? 정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공격하신 분은 이 정면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제압하고 이것들을 다 제압하고 근데 아처킹까지 제압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해서 여기는 대공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네도 다 대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석공도 공중을 공격하죠. 그 다음에 네, 대공포 4개가 여기 다 깔려있죠. 그리고 바람방출기 2개도 여기 깔려있습니다. 대공에 관련된 모든 화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 정도의 공격을 갖고서, 네, 뭐 잘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를 갖고서 파괴하기 어려웠던 거죠. 지금 여기 들어가면서, 네, 라바운드가 쉽게 터지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데미지에 노출되고 바람방출기에 밀리면서 어느덧 벌룬이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벌룬 숫자 자체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배분도 잘못됐고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상대의 공격은 완전히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게 바로 초콜릿님을 공격했던 상대의 말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상대방은 이렇게 공격을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님을 공격한 상대방이었고요. 1번 싸움에서 초콜릿님은 완승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영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초콜릿님의 방어 영상이었네요. 자, 이번엔 나모님의 영상입니다. 상대방 10홀이고요. 자, 나모님 워든도 있긴 한데 워든이 스킬이 있는 워든이 아니라서
네, 11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스킬이 없습니다. 자, 볼러도 2레벨 볼러. 아직 좀 약한 볼러죠? 네, 볼러는, 진정한 볼러는 3레벨이거든요. 네, 제가 가장 자신있게 사용하는 볼러인데요. 자, 길 정리 예쁘게 되고 있고요. 지금 길 정리가 네, 상대방이 배치를 좀 잘못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 길 따라가면서 바깥쪽을 다 이렇게 갉아먹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 게다가 발키리. 자, 지금 발키리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길 정리하고 발키리 들어가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자, 분노마법. 오! 자,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분노마법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볼러만으로도 엄청난 길 정리가 됐고요. 자, 이동마법 깔아놓고 발키리! 자, 이 발키리들이 들어가는 순간, 분노마법 깔리는 순간, 얼리고 분노마법. 야, 끝났네요. 와, 이거 제대로 끝났습니다. 자, 싱그린 페르노. 싱그린 페르노가 발키리를 다 죽이기 전에 발키리가 먼저 싱그린 페르노를 박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 치유사 있기 때문에 발키리 죽지 않고 주방 초토화됐죠. 자, 그리고 이쪽은 골렘을 앞세우고 뒤쪽에 볼러가 붙었어요. 야, 골렘을 앞세우고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와우, 발키리! 그렇습니다. 이게 완파가 나네요. 역시. 야, 역시 나모님인데요. 다른데요. 네, 나모님의 완벽한 공격. 정말 눈을 정화하게 만드는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네요. 네, 너무 길 정리를 예쁘게 잘하셔서. 사실 볼러가 처음에 바깥쪽 돌 때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길 정리 너무 잘했고요. 이동 마법 까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나모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얼음 마법도 좋았고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네요. 나모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2번이 저에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결코 3별을 내주지 않는다, 2별조차 내주지 않는다는 라이너의 네, 버뮤다 삼각지대 배치. 자, 시작부터 너무 만만하게 봤죠? 자, 워든 스킬까지 들어갔어요. 자, 지금 상대방이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워든 스킬까지는 일단 꺼냈습니다. 자, 볼러 들어오고요. 자, 아초킨도 스킬이 없는 상태예요. 자, 분노마법. 자, 마을에 가는 깨질 수밖에 없죠. 깨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여기서 모든 공격이 여기서 들어간다는 건데요. 자, 상대 발키리까지 들어왔습니다. 라이너가 쓸 수 있는 모든 화력 여기에 집중됐고요. 자, 문제는 아초킨입니다. 자, 이런 뭐 발키리나 이런 애들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문제는 바로 저 아초킨이죠. 자, 46%, 47%, 48%. 49%. 아하, 해냈습니다 여러분. 야, 49%에서 이게 49%에서 막히는군요. 기가 막혔네요. 자, 아초킨이 운이 좋아가지고 건물 하나만 더 부셨어도, 네, 앞부분에서 저 스킬 쓰기 한 게 제일 컸고요. 건물 하나만 더 부셨어도, 야, 진짜 단 하나의 건물만 더 부셨어도 이게 완파가 나는 거였는데, 아, 이별이 나는 거였는데 그 건물 하나를 못 부셨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상대방의 공격이 그만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배치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정면으로 들어오는 건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아초키 레벨이 40레벨이라 할지라도 안되는 건 안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네요. 자, 상대 2번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초콜릿님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8번입니다 자, 독수리포탑이 없지만 방어타워나 벽의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특히나 벽이 진짜 엄청나네요. 어우, 계정이 예쁘게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역시 초콜릿님 45레벨 바바킹 동화법 미리 뿌려놨고요. 자, 여기로 들어가서 아초킨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 중요한 것은 아초킨이 지금 잡혔다는 것입니다. 자, 40레벨 아초킨. 복제라벌 들어갑니다. 복제라벌. 자, 신조 자, 워든 스킬. 와, 와, 이거 엄청나요. 자, 벌룬 늘어나는 소리. 자, 여기서 신종마법 정말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야, 와, 초콜릿. 아, 이런 거군요. 이렇게 쓰는군요. 와, 이 느린 벌룬들로 마치 이런 데는 껌이라는 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완파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듯이. 너무 완벽한 뿌이 선멸 공격이었습니다. 중앙으로 들어간 벌룬들이 복제 방법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복제가 들어갔을 때 신속을 넣어서 바로 안쪽으로 파고들게 하면서 복제된 벌룬들은 체력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아, 정말 그 장면이 명장면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정리 너무 좋았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관건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보면, 자, 여기서 워든 스킬을 써서 안쪽으로 파고든 다음에 지금 복제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벌룬이 복사가 되고 얘네는 체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속을 넣어서 안쪽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워든 스킬이 없더라도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의 공격을 좀 맞아주면서 이 방어타워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럴만한 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완파하는 요런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초콜릿님의 완파 공격이었네요. 자, 복제라벌 정말 너무 잘 쓰셨고요. 진짜 공격 하나하나가 좀 교과서적인 분들 우리 클랜에 많이 계십니다. 네, 그 공격들 되도록이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초콜릿님의 공격 역시 가초코라는 명색에 걸맞게 초콜릿님 정말 잘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야,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꽤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123대 76으로 상대 중국 클랜, 만만치 않은 클랜이었지만 네, 123대 76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중앙에서 네, 학살을 하고 있는 발키리의 모습. 네, 좀 압도적인, 네, 압도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건물까지 파괴하면서 100% 완파로 끝냈습니다. 자, 장미네이터님이 별을 추가하시면서 124-76, 씨앗돌이90님이 또다시 잠별을 들어가셨습니다. 네, 이번에 퀸일 골발위 발키리. 자, 점프 이동마법 들어가고요. 회복 깔리고 분노까지. 분노 위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회복 잘 깔렸고요. 중앙에 대형 폭탄 있었지만 회복마법에 가호를 받고 있는 발키리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건 좀 아쉽군요. 발키리들은 여기서 죽겠지만, 자, 이쪽으로 퀸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완파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죽은 발키리들은 너무 아쉬웠어요. 네, 마법사 타워에게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 바바킹이 스킬을 사용한다면 좀 더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이를 잡을 방법이 상대방에게 없어요. 상대방 퀸이를 못 잡습니다. 좋아요. 골렘 무빙 너무 좋죠? 자, 근데 남은 건 시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대포 하나 잡아주고 마법사가 대포 잡아줄 수 있죠? 대박이죠, 마법사? 대박입니다. 자, 남은 건 아처타워 한 개인데, 자, 문제는 시간입니다. 자, 아초킨 스킬. 자, 이러면 완파 날 것 같은데요. 바깥쪽 건물, 외곽 건물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30초 시간 충분하죠.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거 완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법사의 움직임, 무빙, 그리고 공격까지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씨앗돌이90님이 또다시 완파를 하면서 125-76 압도하고 있는,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의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공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클랜전 종료 4분을 앞두고 상대방은 아직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퀸일 발키리. 정말 굉장한 퀸일 발키리인데요. 자, 아초킹까지 진짜 제대로 잡는데요? 와, 이 사람 길 정리 되게 잘하는데요? 자, 생각 이상의 길 정리였습니다. 자, 뭔가 상상을 넘어서는 길 정리인데요. 이쪽 또 길정리. 자, 정말 길정리에 목숨을 건 것 같습니다. 와, 길정리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발키리. 안으로, 안으로. 어, 분노마법. 와, 잘하는데요. 회복 써야죠. 와우, 굉장한데요? 오,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야, 와, 워든 스킬. 야, 대형 폭탄 있는데 어떻게 알고 스킬을 썼을까? 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썼는데 우연히 맞은 걸까요? 와, 상대방 잘하네요. 완파네요. 야, 하긴 뭐 상대 6이니까 이 정도 결과 당연하다고도 하겠지만 아무튼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자, 1분 36초 남은 상황에서 네, 남은 공격들 소진하고 있는 양쪽입니다. 상진님의 공격 1분 30초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아쉽네요. 2별이네요. 자, 3별이 됐어야 됐는데 2별입니다. 좀 아깝네요. 자, 126대 81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 공격 네, 상대 9번에게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이렇게 됐네요. 자, 126대 81입니다. 네, 경기는 이제 막판으로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9초 남은 상황에서 더는 공격이 없을 것 같아서 상대방의 반격이 마지막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초 남았고요. 네, 대충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완파는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네, 2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랜성의 병력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으로서 쉽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 나왔거든요 지금. 뿌려놓고 안 돼! 자,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자, 이별했고요. 아, 3별은 무리인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망했어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약간 무빙이 좀 안 좋았고요. 진짜 공격이 너무 아쉽네요. 아, 네, 멸망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 싱글 임팩의 라바가 빨리 죽은 것도 너무 아쉬웠고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마지막 공격도 이렇게 날려먹고 네, 이별 87%입니다 자, 어쨌든 별을 두 개 추가해서 네, 129대 83이 됐습니다. 마지막 공격은 유인님이네요. 야, 유인님이 자, 완파 가능합니까? 자, 베이비 드래곤 있기 때문에 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22초! 아, 유인님도 아, 근데 유인님은 잘했어요. 네, 이 정도에서 네, 유인님 잘했습니다. 네, 아, 완파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잘했죠. 잘했습니다.
네. 96%네요. 저보다 더 아쉽네요. 자, 96% 유인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전쟁 종료! 129-83! 네, 라이너팀의 대승! 라이너팀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129-83이었고요. 네, 우리는 96개의 공격을 사용했고 상대방은 64개밖에 공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네, 상대방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추격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 주요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29-83이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클랜전에서 더 재밌는 클랜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